나는 이참에 너의 경공술 실력 좀 볼까? 경공 버튼 보이지? 그걸 눌러서 일단 도약을 해봐. 일단 도약한 상태에서 한 번 더 경공 버튼 잘하는걸? 한 번 더 넘어야 하니 이번엔 내 안내 없이 혼자 경공술을 해봐. 역시 비천성은 방비가 철저하군. 경공으로 함정들을 피해서 나를 잘 따라오게. 사부님 말씀은 잘 기억하고 있겠지? 정보에 의하면 천파는 특수 감옥에 감금되어 있네. 네, 맡겨주십시오. 시간이 촉박하지만 예상대로라면 한 시즌... 이곳에 은밀히 잠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했는데 저긴가? 경공술로 올라가야겠군. 양쪽 벽을 이용한 반사격 지금이야! 벽에 닿은 순간을... 그렇지! 반사 경공은 시간이 짧으니 집중해야 해! 조작키를 사용해서 옆으로 이동해봐. 벽에 찰싹 붙어서 움직일 수 있어. 멍청한 놈, 제 발로 감옥에 들어오다니. 하필 감옥 안에 떨어지다니. 죄들이 타격한다, 잡아라! 비천성 감옥에 무명기들이 왜 이리 많지?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구하러 와주셨군요. 나 때문에 위협... 전 괜찮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세요. 감히 비천성 지하 감옥에 침입할 생각을 하다니, 알아서 나갈 생각을 마라! 곧 대상이 오실 테니 그때까진 버텨야 해. 상백 대사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잠깐, 상백의 기간 겨... 상백, 다친 것은 아니죠? 괜찮소, 참파.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요. 그래, 고생이 많았네. 참파는 힘든 운명을 타고났어. 지금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걸세. 지금 배우는 조식은 다수의 적과 대치하게 되었을 때 유용하게 쓰자. 뒤를 돌아보게. 필살기는 자네가 여태까지 앞에 있는 목각 인형을 공격해보게. 필살기를 상하기 위해선 기본 기력이 모두 모였군. 기력이 모두 소진된 것이 느껴진다. 필살기는 아무 때나 쓸 수 없으니 중요한 순간에 잘 활용하도록 하게.
잘했네. 그간 성실하게 노력해온 보람이 있군. 자네도 알다시피 무공은 그저 초식을 벽 완성에 이르도록 숙련해야만 진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습득한 무공을 다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게. 근처에 오마무리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사부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나 역시 자네 생각이 맞기를 바라네만. 사부님, 오마무리가 또 나타났습니다. 다녀오게. 이쪽으로 와보세요. 바로 저기예요. 봐요, 제 말이 맞죠? 은행골 주변에 위험한 녀석들이 많긴 해도 이 근처까지 오진 않아서는 사부님께 새로 배운 무공도 있으니 모두 해칠 수 있죠? 천파 공주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리하는 게 좋겠다. 위아래로 움직여봐. 이렇게 스킬을 자동으로 활성화할 수 설정창을 열어볼래? 여기서 자동 전투의 스킬 사용 빈도를 조정할 수 있으니 취향껏 선택하면 돼. 당연하죠. 문제 없습니다. 자. 우와, 이것 좀 보세요. 대체 그런 오마뿔은 왜 모으는 거야? 분명 다 쓸 것이 있다고요. 검 부딪히는 소리? 여기는 외지인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인데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이런, 많이 다쳤나요? 여기서 천사공주님께서 말려둔 지혈초를 갖고 있을 거야. 말도 안 돼. 천타 공주 매트에 날개가. 당신 어찌 따라온 거야? 소혁, 전 이. 저 여인은 아미파 제자 아닌가? 어찌 여. 죄송합니다, 사부님. 그보다 천타 공주님께 큰 일이. 운명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인가? 네, 사부님. 목숨 걸고 천타.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채비를 하게. 갈 길이 뭔데?
부족해.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겠어. 직접 무기를 만들어보자. 이곳에서 제작할 새로 만들 무기를 선택 필요한 재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틈틈이 재료를 모아 너만의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봐. 유나, 사부님께서 이곳을 떠날 체비를 하라고 하셨어. 네, 정말요? 무리야, 도망가! 아! 이놈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유나, 사부님과 대사형, 청태공주님은 어디 계셔? 몰라요. 아, 사부님은 저쪽, 저쪽입니다. 사르마티의 제자다! 다들 저놈을 제압하라! 여기서 잡힐 순 없어. 괜찮은가? 사부님. 알고 있네. 성백이 홀로 상대하기는 힘들게야. 아, 도화국을 이렇게 떠나게 되다니.